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제노니아를 플레이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노니아를 플레이하면서 크리에이터 팀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또 제노니아의 게임적인 측면에서 또 개선되면 좋은 점, 그런 것들을 좀 나열을 하고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길드원분들께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취합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그럼 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지금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노니아 크리에이터에서 주는 미션을 또 완수를 하면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후원 인원들에게 그 쿠폰을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쿠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또 지급을 했죠. 또 아이템들을 지급을 하면서 쿠폰을 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또 물어보니까 역시 시청자분들이나 후원하신 분들 뭐 여러 게임을 같이 하는 그런 유저분들을 얘기로는 이런 코스튬이나 또는 페어리 같은 이런 호환권들, 그리고 또 현재 부족한 많이 부족한 골드, 그리고 스킬 제작에 필요한 마법 페이지 있죠. 이 마법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쿠폰에서 뭐 도핑 아이템이나 뭐 다른 아이템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또 필요한 아이템은 또 뽑기권이지 않나. 그리고 이 뽑기권도 또 종류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주는 김에 웬만하면 에픽까지 나오는 소환권 말고 이렇게 유니크까지 나오는 이런 소환권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8시에서 10시 동안 한동안 8월에 진행했던 이벤트죠. 또 방송을 하고 있는 채널에 방문을 해가지고 버거킹 뭐 와퍼 세트를 주는 이벤트,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요. 뭐 크리에이터 팀도 역시 바쁜 거는 알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랄까. 여러 방송에 또 들어가서 쿠폰을 나눠서 최대한 많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시청을 하고 있는 유저들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이벤트였으면 했는데 8시 30분쯤에 형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딱두 군데 방송에서만 얹어놓고 가는 그리고 퇴근을 바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론 역시 시청자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명 가까이 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좀 아쉬웠다는 점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 진행하게 되면은 뭐 시청자분들이 적더라도 여러 방송의 입장에서 쿠폰 같은 것도 시청자 인원수에 또 비례해가지고 또 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또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뭐 여태까지 게임을 한지또 거의 100일이 또 돼가요. 앞으로도 뭐 제노니아를 계속해서 플레이할 한 유저로서 여러 가지 바라는 점을 또 정리를 해봤고요. 길드원분들과 또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수정되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취합을 했으니까 또 만약에 제노니아 팀에서 또 본다면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가되면 좋을 시스템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장비 프리셋 같은 프리셋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집형 RPG의 경우에는 뭐 이런 코스튬들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또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장비도 또 여러 가지로 종류를 다양하게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게임을 점점 하게 되면은 컨텐츠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프리셋이 기능이 좀 빨리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비하고 이런 스킬 있죠? 이런 스킬도 뭐 종류별로 또 바꿔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스킬 세팅, 또 세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세팅에 슬롯을 또다 다르게 해가지고 프리셋을 여러 개를 가지고선 프리셋 하나만 딱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스킬하고 그리고 코스튬 그리고 장비까지 다 따라올 수 있게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좀 나오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퀘스트 내용이에요. 이 퀘스트를 가보시면은 현재 메인 퀘스트는 하나를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즉각해서 클릭을 할수 있는 이 오른쪽에 이제 빠른 퀘스트 창에 메인 퀘스트가 표기가 돼요. 근데 이 서브 퀘스트는 이제 수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빠른 퀘스트 창에서 체크가 안 되고, 따라서 이런 퀘스트 창으로 직접 서브 퀘스트로 진입을 해서 수락을 직접 해주고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이런 기능들도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의뢰 게시판에서 수락을 하고 하루에 6개씩 수락을 할수 있는 그 퀘스트가 또 있는데 그 퀘스트도 하나를 클릭을 해놓으면은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좀 생기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자동사냥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인데 이런 퀘스트들에 대해서 좀 일일 숙제들은 좀 빠르고 좀 편리하게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되면 좋을 또 기능 중에 또 거래소 기능이 있어요. 거래소에서 이렇게 판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또 구매한 내역도 확인을 할수 있게 변경을 해주는 게또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추가되면 좋을 시스템들은 한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되어야 될 문제점과 그런 기능들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통 보면은 제자리 사냥 기능이 좀 있죠. 환경 설정에 가면은 전투에서 보식 탐색 및 타겟팅에 보면은 대상 찾기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기능이 있기는 한데 현재 지금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m가 아니라 좀더 좁은 범위와 아니면은 또 제자리 사냥 기능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 사냥할 때 문제점을 보면은 이 대상 찾기 범위를 20m, 30m 이렇게 범위를 뒀을 때는 캐릭터가 이동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다 보면은 맵에 낑겨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안 움직이고 몬스터를 안 잡고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속해서 맵에서 제자리를 계속 뛰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뛰고 있고 또 오프라인 플레이 시에도 마찬가지로 맵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주로. 이런 게임 플레이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 맵에서 이런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통과를 할수 있게 해두든지 하는 그런 좀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계속 걸려가지고 캐릭터가 가지를 못하는데 자동 사냥하면 특히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근거리 캐릭터들이 겹쳐서 사냥을 하다 보면은 한 몬스터를 따라갈 때 근거리 캐릭터들끼리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몬스터를 이렇게 못 때리고 계속 부위부위만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몬스터를 때려야 되는데 몬스터를 못 때리고 캐릭터끼리 계속 부위부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그 다음으로 또 물약 회복 기능이에요. 현재 보면은 물약이 두 종류가 있죠. 물론 이 고급 마루족 회복 물약도 있긴 한데 우리가 주로 쓰는 물약은 자동 회복 물약하고 마루족 회복 물약이 있어요. 고급 물약이라고 치고 이건 일반 물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자동 회복 물약은 현재 이제 체력 회복 게이지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전투의 전투 편의에서 자동 회복 물약 HP 제한이 또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뚱물약, 고급 물약은 게이지 설정이 안 되고요. 무조건 체력이 100%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100%로 채워지게 자동으로 먹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요 회복 물약 HP하고 맞춰서 먹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요 아래쪽에다가 마루족 물약에 회복 물약 그 HP 제한을 또 따로 빼주든지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물약이 지금 무게도 무겁고 조금밖에 못 들어서 뭐 특수한 상황 만약에 몬스터가 몰려가지고 체력이 어느 정도 많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주로 좀 써줘야 되는데 거의 오토 기능이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점은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가 있어요. 이 보스를 보시면 현재 젠 시간하고 확률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100%인 것도 있고 50%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보면은 마지막 처치 시간밖에 표시를 안 해줘요. 뭐 이런 기능들이 좀 보스를 잡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지 않나. 뭐 이런 시간들이 랜덤하게 돼 있는 거는 또 몬스터가 겹치지 않게 또 해야 돼서 랜덤하게 돼야 되는 게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보스 젠 확률하고 이런 시간 알림하고는 좀더 편리하게 바뀌는 게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무클라의 경우에는 보스 젠 구역이 3군데예요. 3군데인데 확률이 33%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10번 가까이를 찾아야 확률로 봤을 때 보스 하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냥 100%로 하고 대신에 이제 100%인 대신에 등장 간격을 3배라도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게 사실 낫지 않나 싶어서 또 수정을 또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보스 타이머 같은 이런 알림을 따로 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좀더 편의를 게임에서 확인을 할수 있게 이렇게 남은 시간이라도 몇분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그리고 또좀더 나아가서 이거는 좀 바램이긴 한데 즐겨찾기 해놓은 보스들은 또 따로 알림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또안 까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비창이 한참 부족해요.
자동사냥할 때 아이템을 못 먹어요. 그래서 보급 아이템을 먹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로 획득을 레어 이상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200슬롯까지 꽉 채워서 오픈을 해놨는데요. 다이아를 많이 쓰죠. 오픈을 하려면. 다이아가 부족해서 슬롯 오픈을 또 못한 유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또이 슬롯을 뭐 200개 또 넘어서 250개, 300개까지 또 늘릴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게임이 또 컨텐츠가 여러 가지 생기고 아이템도 또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상으로 기본 슬롯을 좀더한 50칸 정도 좀더 추가시켜주면 좋겠다. 뭐 이런 점도 또 바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냥터 개편과 몬스터 정보 뭐 이런 공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일정 몬스터의 회피율이 낮고 경험치가 높아서 주로 가는 사냥터가 있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몬스터마다 다 특징이 다 있고 그리고 또 마법, 물리, 원거리 이렇게 또 회피율을 다 다르게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은 지역이라면은 이렇게 몬스터 맵에 보면은 몬스터 밀집도 하고 그리고 경험치량 등은 또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렇게 지역이 상승을 하고 몬스터 레벨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획득하는 골드량도 증가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현재 지금 골드를 얻으려면은 아래쪽 지역에 가서 활 들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뭐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사실. 뭐 그런 점도 개선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장비 컬렉션. 장비 컬렉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장비 컬렉션 보시면은 아래쪽에 985개죠. 개수가 겁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미비해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벌써 985개를 진행하면서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등록해서 일괄 등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매는 일괄 구매가 있는데 빠른 구매가 있잖아요. 있는데 등록은 일괄 구매가 없고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야지 하나하나씩 등록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괄 기능, 일괄 등록 기능, 이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강화 아이템의 경우 이렇게 거래소의 재고를 볼때 강화가 된 재고만 확인이 되고 강화 안된 아이템들은 재고 체크가 바로바로 안 돼요. 그래서 귀찮게 이거를 클릭을 하나씩 해서 거래소를 직접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난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노강 아이템들을 강화 수치를 좀 바꿔가면서 체크를 할수 있게 그런 기능이 좀 생겨야 될것 같고요, 바로바로. 이거 985개를 언제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서 체크를 하냐고요. 자, 그리고 컬렉션에서 보시면은 이게 내가 필요한 스탯이 있잖아요. 그 체크를 해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스탯을 검색을 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내 아이템들이 뜨죠. 이렇게 등록을 한 아이템들 그리고 필요한 아이템들. 근데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은 검색한 게 사라져요. 이렇게 컬렉션을 나갔다 들어오면은 스탯 검색해 놓은 게 사라진단 말이죠. 아, 이거는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변경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비 제작을 보시면 이렇게 장비 제작을 할수 있는 장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장비 아이템도 거래소로 부족한 아이템들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를 진입할 때 보면은 꾹 눌러서 거래소로 눌러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여기서 보시면은 귀속 아이템 있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귀속 아이템이라면은 또 구매할 때꾹 눌러서 거래소로 못 들어가요. 오른쪽에서 대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마법의 가죽을 체크를 해서 다시 이 마법의 가죽에서 클릭을 꾹 해서 거래소를 다시 눌러서 들어가서 구매를 해야 돼요. 이거를 985번을 해야 돼요. 사실 물론 985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작할 수 있는 템이 985개는 아닐 테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제작도 보시면은 이렇게 제작에서도 제작 아이템을 바로바로 구매를 할수 있게 편하게 좀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장비 강화를 할 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사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장비 컬렉션에 필요한 아이템들, 장비 컬렉션이 가능한 아이템들은 이렇게 장비 컬렉션에 들어와야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강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강화로 진입을 해서 강화를 할 수도 있는데, 컬렉션에 등록이 필요한 아이템들은 이 강화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이템 이 상단에다 조그맣게 컬렉션 도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도감에서 몇 강, 플러스 5, 뭐 이런 거라도 좀 표기를 해주던지 해서 보기 쉽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때 이게 좀 문제가 되냐면요. 현재 지금 보면은 요거 평범한 전리품 상자 있죠. 요게 지금 길드 던전을 하게 되면 얻는 건데, 길드 던전 일주일치 하면은 거의 뭐 수십 개를 얻어요. 수십 개를 얻고 수십 개를 일괄 사용을 해서 오픈을 할 건데, 강화를 할때 보면은 어떤 게 컬렉션에 필요한 아이템인지, 컬렉션에 있는 아이템을 다 들어가서 컬렉션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여기 보면은 강화창에서 이렇게 한 번에 체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로 더불어서 분해창으로 진입을 하면은 이 분해창에서도 장비가 컬렉션에 필요한 장비인지 아니면 컬렉션이 등록이 다 돼서 필요가 없는 장비인지 체크를 좀 해줘야 이거를 선택을 해서 분해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몬스터 도감을 얘기를 하려고요. 현재 이 도감 시스템 보시면은 이렇게 등급별로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레벨업을 해야 되는 사냥터로 가려면은 클릭을 하고 여기서 출전 지역 아군 템플을 돋보기 모양 클릭. 그러면 현재 여기서 몬스터로 체크만 돼요.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지도 시스템 자체가. 이 지도 시스템에서 이 몬스터에서도 몬스터 위치를 클릭을 뭐 돋보기 버튼이라든지 하나를 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리품에서 이렇게 몬스터 체크한 것처럼 이 어디에 몬스터가 리젠이 되는지 이 지역으로 바로 이동을 할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요 몬스터 탭에서도. 이게 지금 안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해요. 요런 것도 좀 변경이 돼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침공전 있죠. 그리고 시공의 틈새. 요두 개가 있는데요. 일정 시간에만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유저들이 체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침공전 탭이 요 메뉴에 있잖아요. 요 메뉴에 있으면 뭐예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 메뉴가 있는 건데, 이 메뉴에서는 알수 있는 정보들이 미션, 그리고 플레이 시간밖에 몰라요. 굳이 이럴 거면은 여기서 이 침공전 탭이 못하러 있나?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아, 최소한 이 침공전 탭이 있으면은, 아, 여기서 오른쪽에 봐요. 입장 가능한 침공 포털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 내가 가고 갈수 있는 텔레포트 할수 있는 이 침공전이 열린 그 포탈들을 나열을 해주던지. 그래서 즉각적으로 클릭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공의 틈새도 검색을 하려면 이렇게 맵으로 이동을 해서 맵에서 시공의 틈새를 클릭을 하고 다시 옆에 맵을 클릭을 해서 다시 시공의 틈새 열린 거뭐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 메뉴에 침공전하고 시공의 틈새를 또 하나를 추가를 해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즉각적인 포탈 같은 거, 즉각적인 순간이동 버튼, 이런 툴 등을 마련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쟁을 하고 있는데, 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계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또 왔어요. 길드원 중에 한 분이. 보시면은 현재 경계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환경 설정에서 알림에서 경계 알림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경계 대상 접근을 알림을 해주는데, 지금 경계 대상 등록이 2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 인원수를 뭐한 100명, 200명으로 늘려주던지 아니면은 요 경계 대상 접근 알림을 경계 대상 알림을 더불어서 또 밑에다가 따로 추가로 적대 길드. 기사단에서 보면 이렇게 적대 기사단이 있고 동맹 기사단이 또 있죠. 그 적대 기사단에 대한 접근 알림 등을 또 따로 또 알림을 해주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이런 기능 등을 좀 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노니아 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또 유저분들과 그리고 또 함께 하는 길드원분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 여쭤봐서 또 내용들을 취합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제노니아 팀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하루빨리 또 쾌적한 제노니아 플레이를 위해서 해당 기능들을 수정하고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노니아 크리에이터로 입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후원하기 버튼 저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또 미션 계속해서 달성을 하면서 해당 쿠폰들도 지급을 해드릴 거니까 또 영상 댓글하고 그리고 후원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